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 바이블. 이번 시간에는 멀 경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획의 부수 한자죠. 한자를 부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수 한자에는 이제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 부수 한자의 숨은 뜻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수많은 한자, 이런 자형이 들어간 한자의 해석이 아주 쉬워집니다. 멀 경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멀 경자입니다. Far away. 멀다란 뜻이죠. 성전은 일성. 지영, 지영, 일성입니다. 한국어 한자와 번체자, 간체자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획의 부수 한자입니다. 이거를 모양으로 봤을 때, 야, 이런 모양이 왜 멀다란 뜻이냐? 모양만으로 보면 답이 전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멀 경자는 부호적으로 풀면 이 부호 안에 숨은 뜻이 있죠. 한자 창제 당시부터 일획의 한자에도 이 부호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째는 뚫을 권, 이을 권. 그다음에 갈고리 글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갈고리 글자는 이제 일획의 한자죠. 하지만 이게 획의 변형이 일어난다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뚫을 곤자와 갈고리 골자의 결합, 멀경자. 기둥 하나를 하나에서 시작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무언가를 만들고 완성하는 의미입니다. 이 기둥 하나가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다가 갈고리 획자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멀경자의 끝에가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둥 하나에다가 이렇게 갈고리 글자가 획이 변형이 일어납니다. 갈고리를 만들 때 이렇게 쭉 가다가 쇠를 굽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획에 이 멀경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둥 하나에서 시작해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가지고 뭔가를 완성한 것. 이 갈고리 걸자의 숨은 뜻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완성하다, 애써 노력하다, 힘써 일하다,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숨은 뜻이 있었죠. 이 갈고리 걸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 또 쓰입니다. 한자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요게 부수에 없죠. 요거는 부수에 있는데 요거는 없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게 이제 한자 공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갈고리 획자가 이렇게 변형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둥 하나, 천지인의 사람이죠. 우주의 기둥입니다. 천지인의 사람. 사람의 기둥에서 시작해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갈고리의 의미, 획의 변형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이 뚫을 곤자와 한일자, 그 다음에 갈고리 골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게 이제 성곽, 성문,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멀리서 보이는 성문, 성곽의 의미가 되었는데요. 이 기둥 하나를 세우고, 긴 기둥 위에 긴 상판 하나가 있죠. 기둥이 있고 그 위에 긴 상판이 하나 있습니다. 성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완성하죠. 이렇게 갈고리골 숨은 뜻 완성하다, 이룩하다. 이게 이 성문, 성곽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긴 상판 하나를 위에 얹어서 나머지 기둥 하나를 연결해서 성문을 완성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둥 하나가 있고 상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둥까지 이렇게 해서 성문을 완성하는 의미. 이렇게 해석하시면 쉽죠. 모양만으로 보는 거, 모양도 봐야 되지만 부호적으로 이렇게 의미적으로 한자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멀다. 우리 조상들이 멀경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멀다.
성곽, 성문, 그 다음에 이제 몸이라고도 가르치셨죠. 이거 이제 박스형의 한자들은 제가 이전 시간에 상자방, 뭐 감출해 이런 글자들이 있죠. 부수 한자 있는데 숨은 의미, 사전적 의미. 숨은 의미를 보시면 이 멀경자에는요, 이런 한자가 이제 자형이 들어가는 한자 글자가 많이 있죠. 이 몸이라는 거가 상징하듯이 이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어떤 범위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멀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연상이 되십니까? 아득하죠. 텅 비어 있고 공허하다. 그 다음에 어렵다. 천국문이 저는 생각납니다. 세상에 있을 때 저희가 모르지만 천국문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 천국문이 아득하고 텅빈것 같고 공허한 것처럼 보이고 어렵죠. 그래서 이런 숨은 뜻을 이 멀경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멀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피상적으로는 이제 경계선, 뭐 범위, 이런 거를 지칭하지만 이런 숨은 뜻, 아득하고 비어 있고 공허하고 어렵고, 천국문, 마지막에 가야 될 성곽, 그 성문 앞, 이런 거를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 왜 일성이냐? 찌용, 찌용, 일성이죠. 심플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 곳에 있는 성을 가려면, 성곽, 성문, 먼 곳에 있는 성문을 가려면 멀리 가야 되죠. 성적갑 중에 이 멀리 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경자는 일성, 지형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멀경자, 사람이 멀리 가서 뭔가를 이루고 성곽을 이루죠. 그 다음에 천국문에 이르는 그런 깊은 한자, 깊은 의미가 이 멀경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단순한 자형을 멀다라고 가르치셨는데 그 글자의 참된 의미가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 자료는 동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멀리 가서 우리가 다 같이 이루는, 그곳에 도착하는, 힘들고 멀고 어렵지만 그곳에 다 같이 도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되셨거나 이 강의가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